자 일단 픽 설명해드리겠습니다. 해미조아 팀은 A조 경기를 제가 봤기 때문에 아 해미조아 팀과 피지컬타 팀은 마지막 경기 그 느낌 그대로 갑니다. 마이카밀로 그리고 에크현 마커스고요. 아디나의 벌크어 마커스 진짜 살벌했거든요. 파이어 팀 예 아기망나니님의 수아 그리고 나니님의 에큐온 트레이드마크죠. 그리고 블랭크 팀 그리고 캐시랑 혜진 아 이렇게 여리여리해 보이지만 한방에 강력한 블랭크 팀 이 조합도 무섭겠네요. 진짜 궁극기 타이밍 밸류가 상당히 높은 조합이라고 보이네요. 어? 몰루 팀의 이렘과 쌍검 6키요? 낭만검객 상다구 핏빛길님 등장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로렌님과 단케님의 에키온 니키 조합 볼 수 있고요. 응징 에키온과 헌신 니키 조금 지속력 싸움에서 좀 튼튼할 것으로 보여요. 물고 늘어지겠다. 그리고 제니랑 셀린 조합을 들고 나왔네요. 이 해외 유저 선수죠. 해외 예선을 지금 아시아 예선을 뚫고 온 선수들이네. 예. 넥님과 파주민님의 예. 제니 셀린 조합이고 그리고 비앙카 혜진 조합이죠. 요요랑 코코 네 같은 약간 클랜 느낌 길드 느낌으로 아이디까지 맞춰서 그리고 아 읽을 방법이 없네. 우리 멋쟁이 윌리엄님과 그 멋쟁이 매그너스님을 예, 쌍남자 조합으로 이렇게 꾸렸네요. 아 내가 언어를 좀 더 잘했다면 언어를 좀 더 잘했다면 죄송합니다. 저희 부족함 사과하도록 하겠습니다. 윌리엄이 어떻게 펼쳐질지가 궁금하네요. 일단 금강 매그예요. 금강 매그 금강을 터트리려면 벽궁을 실패한 적이 없다. 금강 매그너스네요. 예, 증폭 드론 매그너스 스증으로는 많이 이제 대회에서 인원이 많을 때 진짜 피가 없을 때 킬캐치가 좋아서 매그너스가 힘을 쓰는 경우가 많았는데 금강 매그너스 어떻게 플레이할지 해외 유저분들의 이제 아시아 예선을 뚫고 온 그 유저분들의 어떤 분전도 좀 기대가 되네요. 대체적으로 이제 보통 한국 선수들이 대체적으로 압도적인 경기력을 보일 때가 많았는데 이번에 또 어떨지 이번 예선 최종 예선 어떨지 1라운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선수들 몸은 다 풀렸을 거예요. 몸은 다 풀렸는데 이제 경기가 이제 다섯 번째 경기죠. 앞에 네 경기 본인 예선을 A조, B조, C조, 아시아 예선을 각자 치르고 올라오셨기 때문에 집중해서 정신 바짝 차려야죠. 카페인 들이붓고 정신 차리고 예. 머리가 비상해야 돼요. 예. 머리가 잠들면 손은 알아서 될 거예요. 이제 손에 익숙한 근육이 있기 때문에 하지만 이 머리가 뻥해지는 순간 대회에서는 승리할 수 없거든요. 일단 역시나 호텔은 4명이면 뭐 공방에서 호텔 4명이다? 어? 별로 없네. 예, 여기 전자부품 인기 상품이라 전자부품 빨리들 만들고 있죠. 예, 피선이랑 예, 배터리 열심히 챙기실 것으로 보이고요. 나머지 스타팅 포인트는 예, 이렇게 여러 군데 흩어져 있는 것 같아요. 예, 초반은 안전하게 본인이 먹을 아이템들 무사히 먹고 갈 것으로 보이고요. 이제 2, 3루트가 관건이겠죠. 네, 학교 아 혜진 만났어요. 같은 루트를 택했을까요? 잠시만요. 이거 운동화를 신고 있는 거 그냥 신었겠죠. 그냥 신었을 것으로 보입니다. 아 갈까 하다가 테마날 못 먹었나요? 바로 안 넘어가고 하나 상자 더 뒤지고 가네요. 아, 나 뭐 좀 주워줘. 아 팀원이 야 나 뭐 좀 주워줘 했을 수도 있어요. 나 이거 못 먹었어. 아, 그래서 알았어 이동부를 포기하고 팀원을 위한 플레이. 이 에키온 보통 에키온이 아니거든요. 팀플레이에서 얼마나 휘슬고 다닐지 기대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나니님의 에키온. 아 나르빅 선수도 오늘 A조 중계할 때 이 카밀로 잠시만요. 아 이거 와 살긴 살았네요. 이거 날카롭습니다. 아시아 예선 뚫고 올라온 윙톰 자이 팀의 넥 브레이크인가요 이건? 넥을 너의 목을 부서뜨리겠다 이런 강렬한 의미를 지닌 그런 아이디를 지금 사용하고 계신데 셀린까지 파주민 선수의 셀린. 일단 해뮤 선수는 본선 이제 예선 2차전 마지막 최종 예선 첫 경기인데 사실상 이게 탈락은 아니어도 초반에 죽어도 부활은 해도 이게 아이템도 말리고 숙련도도 말리거든요. 그래서 다행히 무사히 넘어왔고 어?
같은 팀이죠? 아까 본인을 괴롭혔던 제니의 친구인 셀린을 건들고 갑니다. 냄새를 맡았나요? 너 아까 걔 친구니? 너가 내 친구 건드렸니? 아니 걔 내 친구인데? 바로 건드리고 올라가고요. 아직까지는 뭐 무난합니다. 풍파수리검 낀 혜진 성당으로 가고요. 예, 힐링 포션 만들고 있는 모습이고 일단 합류합니다. 생존자가 사망. 잠시만요. 아니, 순식간에 벌써부터 필드킬 7점 가져갑니다. 아유 너무 급박해서 잡아드리지 못했네요. 죄송합니다. 힐링 포션 만드는 거 보고 있다가 벌써 킬이 나왔네요. 일단 시작 분위기 좋아요. 분위기 좋게 흘러갑니다. 파이어 팀 파이어. 자 근데 여기서 또 만나면 잠시만요 부활을 똑같은 데서 한 니킨데 단캐 선수 여기서 또 죽으면은 이 킬 한 번 더 가져가면 나니 선수 이거 일부러 막타 너가 쳐 나는 그냥 살게. 사실 킬 점수 2킬 가져가는 거 좋죠. 근데 여기서 주의해야 될 게 여기서 죽음으로써 조금 20초라는 시간이 비거든요. 여기서 생명의 나무 뜯는 판단 위험한데 맞나요? 아 이거 뜯을 수 있다면 괜찮은데 밑에서 제니가 조여오진 못할 것으로 보이고 아 이거 이렘이랑 육키면은 이게 추노가 될 수도 있는데 그래도 과속관문 밟으면서 계속 가나요? 계속 갈 것 같은데요? 아 그래도 포기합니다. 네, 부활했고요. 난이 선수 병원에서 부활했고 근데 지금 혼자 있어요. 이게 지금 특이하게 셀린과 제니는 합류를 아직 안 했어요. 좀 초반 중반 파밍이 말린 게 아닌가. 아 여기서 킬까지 가져가면은 아 이번 첫 라운드 파이어팀이 포인트 많이 가져가는데요. 아 아까 근데 막타를 놓쳤나 봅니다. 막타를 몰루팀이 가져가면서 몰루팀도 2킬 그리고 지금 파이어팀도 2킬. 아 이거 죽으면 광탈이에요. 셀린 버텨야죠. 지금 여기서 숙작하고 있을 때가 아니에요. 쌍검 6킬 붙으면은 아 이거 일단 버틸 순 있을 것으로 보이는데 이거 괜히 시비 거는 게 맞았을까요? 고양이 달려오거든요. 아 이거 조여지는데 이거 부활을 멀리 해야 되는데 아 예, 절 부활하면서 일단 합류 판단. 항구는 전장 아닙니다. 항구는 현재 알파 나올 것으로 보이고 만났어요. 피지컬 탑팀과 지금 한 팀 더 왔는데요. 아 여기서 대형사고 날 것 같은데요. 아 그래도 다행히 화무시비룡 빗나가면서 여기까지 무승부. 에키온끼리 손잡고 너 헌신이니? 나는 응징이야. 같이 손잡고 왼쪽으로 좀 흩어지고요. 이쪽 전장 시작됩니다. 전장 시작. 야 에키온! 아 안으로 파고 듣는데 단캐가 따라가면서 일단 전장 승자는 아무래도 레이지 팀이 되지 않을까 싶고요. 이쪽 싸움 계속 벌어집니다. 알파 아무도 못 건드렸죠. 네 지금 치열해요. 항구 여기 전장 아니에요. 전장이 아닙니다. 전장 아니에요. 역시 해뮤 좋아. 아 이게 카밀로랑 마이의 추노력과 하드 CC가 한 명이 CC를 그냥 계속 막으니까 아무것도 못하더라고요. A조 경기 때도 보였는데 이번에도 이렘이 도망갈 수도 없었죠. 그냥 스킬 하나 쓰고 계속 CC 도발 맞고 자 여기서 계속 물고 늘어지는 거 맞나요? 이게 지금 유키가 핑 찍히는 거 보고 우리 킬 점수 먹어야 돼. 너 부활하잖아. 이렘 기다리거든요. 여기서 빛겨치가 빗나가면은 이렘이 태어났지만 피가 없거든요? 고양이! 이게 유키의 도전적인 돌파였는데 그거를 흘려내면서 빗겨치기를 흘려쳤죠? 야 흘려치면서 1킬 점수. 야 벌써 4킬이에요 필드킬 4킬. 레이지팀은 지금 전장에서 킬을 많이 먹었지만 좀 더 필드킬을 먹을 수 있도록 운영해야겠죠. 성장력을 바탕으로. 네 알파 가져가면서 즈와이 웨즈 올려주는 나르빅 선수. 공장에서도 운석 곧 나올 운석을 두고 지금 눈치 싸움이 치열합니다. 절쪽 운석은 지금
리우 팀이 가져갈 수 있을 것으로 보이죠? 지금 숨어 있다가 만약 금지구를 좀 사용하면서 먹을 듯이 보입니다. 지금 전체적으로 숲 쪽에 많이 지금 치중돼 있는 모습, 생명의 나무가 먹고 싶죠, 다들? 이제 교전은 딱히 일어나지 않고 세 팀이 옹기종기 뭉쳐 있거든요. 지금 초반에 좋았는데 중반, 그러니까 초반에서 중반으로 넘어가는 초중반 타이밍에 조금 데스가 있어서 숙작을 못했어요. 그래도 사람을 쳐서 숙작을 좀 했지만 지금 카밀로가 11숙이거든요. 인지해야 돼요. 그래도 이름도 10숙까지 따라오면서. 아, 점착 폭탄 매섭죠? 아, 이게 위치가 근데 이램이 너무 좋은데요? 유키가 안 들어가고 가둬놓고 이램이 계속 뚜까 패고 있는데, 일단 생명의 나무 병원 쪽은 지금 아디나 선수가 뛰어가고 있죠. 네, 운석도 먹으러 가고 있고요. 카밀로 들어가요. 고양이 도망가고요. 아, 근데 냥냥 점프 제대로 들어가면서 에어본이 전부 들어가면서 이게 아무리 마이어도 이램이랑 쌍검 유키가 무너뜨리면 이게 햄이 좋아. 알파까진 좋았지만 1킬 광탈. 1킬하고 9등으로 마무리합니다. 아, 이게 이램이랑 쌍검 유키가 딴건 몰라도 CC를 통해서 한 명을 빨리 죽이면은 추 노력으로 나머지 한 명을 빨리 마무리하겠다. 그런 조합을 들고 나온 것 같죠? 점착폭탄도 있고, 확실히 이제 유키 같은 경우도 쿨타임이 바로 돌진 않지만 한 번만 다른 CC가 팀원이 넣어주면은 다음 이제 쿨타임이 빨리 오기 때문에 한 타임만 벌어주면 엄청난 추녀력을 지니고 있죠, 유키가. 네, 솔로에서는 아쉽게 1초 차이로 쿨안 돌아서 놓치고 하는데 이제 듀오니까 CC를 연계하면서 계속 끝까지 마이 놓치기 쉬운 마이였는데 풀피의 마이를 끝까지 쫓아가면서 마무리했습니다. 피지컬 탑 아직 제정 못했죠? 아직 두개 들고 있어요. 포스코어 만들고 싶어요. 가디언 슈트 단단한 거 입고 싶어요. 벌크업한 아디나 벌크업 해가지고 빅사이즈 옷 입어야 되거든요. 트리플 엑스라지 입고 싶죠, 아디나? 일단 만들고 만들게 좀 해줘. 아, 부시 가서 만들까? 오케이, 오케이. 수박이 선수가 여기 대표놨어. 일로 들어올래? 바로 안에서 안전하게 가디언 슈트까지 나올 것 같죠? 아, 오토 함즈 가는 모습이네요. 오토 함즈를 오토 함즈 올렸고요. 참절 전장 핫하네요. 재생 효과가 종료되어 그리고 묘지 전장은 1대 잠시만, 여긴 전장이 아니죠? 지금 셀린이 시간이 없어요. 시간이. 유키공이 예쁘게 들어가면서 윌리엄이, 근데 윌리엄이 카이팅이, 그래도 윌리엄 끝까지 분전하면서 1킬 가져갔고요. 이쪽은 오메가가 그새 피지컬 탑팀이 가져갔어요. 그 사이에 해진! 해진의 속박이 너무 잘 들어갔는데요? 그래도 이게 조합 밸런스가, 이게 이머전시 사용할 각이 안 나왔을까요? 수아가 한 타임 버텨주면서, 야, 저거를 저렇게 시작해도 조합 차이로 극복합니다. 사실 성장 차이도 좀 있었기 때문에 절촉 전장도. 야, 리우 팀이 전장 승리 가져갑니다. 여기 전장 아니거든요? 전장 아닌데, 셀린! 야, 레이지 팀킬 좋았거든요? 전장, 첫 번째 전장도 승리하고, 근데 여기서 셀린과 제니에게 당합니다. 그래도 아시아 예선을 뚫고 온 팀들 지금 상당히 분전하고 있어요. 평제니 밸류도 올라가고 있고요, 지금. 항구에서 곰 젠된 거 노리면서 숙련도 올려주는 모습입니다. 병원. 지금 자존심 싸움이거든요? 근데 이게, 야옹이의 냥냥, 역시 아디나! 벌크업 아디나! 냥냥 점프 해봤지만, 이거 아디나가 타겟팅인가요? 아니, CC가 빗나가는 게 없어요. 논타겟과 타겟팅이 흩어져 있는 마커스인데 확정 타겟팅으로 다 들어가는 것 같아요. 모든 스킬들이.
어 이제 돌진하는 게 야 아디나 선수가 아디나 하면서 어떻게 참았을까요? 화끈한데요? 자 그 사이에 잠깐 학살자. 아 곰을 잡다가 당한 모습이죠? 어 지금 파이어 팀도 지금 무서워요 지금. TK 8킬이요? 지금 전장킬 아닌 것도 많을 거거든요? 아 고양이가 당했네요. 아 3일차가 되면서 죽은 것 같죠? 아 이러면은 아쉽게 초반에 잘 풀었지만 몰루팀의 유키는 혼자서 할 수 있는 게 아 쉽지 않아요. 어? 위클라인까지? 역시 셀린. 아 여기서 덧 깔아놓고 위클라인 버스트 어느새. 야 이거 어느 팀이 강자인지 모르겠는데요. 모든 팀들이 지금 한 방씩 다 준비하고 있어가지고 혜진도 밸류업 하고 있고요. 혜진 비앙카 궁극기 밸류가 좋은 그런 조합이기 때문에 궁 한 방으로 남들 싸우고 있을 때 들어가서 킬 쓸어 담으면서 한 방 역전 가능하거든요. 성장이 좀 밀리더라도 후반부. 아 이 아디나 선수의 마커스 이게 콤보 넣는 게 화끈합니다. 역시 벌크업인가요? 화끈해요. 야, 그때 위클 먹은 셀린 들어옵니다. 아 근데 이 두 조합이 셀린의 넉백시키는 그 폭탄을 안쪽으로 파고들면서 오히려 본인들이 좋은 포지션을 가져갈 수 있거든요. 셀린의 2스킬이 관건일 것 같습니다. 둘이 교전을 붙는다면. 이야 지금 두 선수의 밸류가 가디언 슈트 두 개 입음으로써 우리는 ABC 중에 B는 안 되겠다. 사실 ABC 중에 B가 되는 조건 체력이 반피 정도 빠져있으면은 C가 달려들거든요. 나는 P는 안 빠질 거야. 안정적이죠? 절대 B는 되지 않겠다는 다짐입니다 저건. 아 혈액팩 뽑아줍니다. 혈액팩 뽑아서 밸류업 준비하고 있고요. 어 유키가 킬 먹으러 왔나요? 유키가 1킬 먹으러? 오 유키가 근데? 아 지켜냅니다! 아 아쉽게 유키가 1킬 점수 올릴 수 있어. 아 근데 이러면은 피지컬 탑팀이 어시스트 받았죠? 아 이거 놓칠 리가 없죠? 놓칠 수가 없죠? 에키온이거든요? 에키온 마커스거든요? 이걸 놓칠 수가 없죠? 어? 하지만 난 혜진이야. 일단 생존. 일단 아 비앙카는 쉽지 않아 보입니다. 오 비앙카 끝까지. 오! 아 그래도 금지구역 시간이 없어서 비앙카는 아 여기까지네요. 금지구역 폭사합니다. 아 혼자 남은 혜진. 아 이거 너무 아쉽겠는데요. 아 유키가 판을 만들어줘가지고 사실상 여기서 시키는 것 자체가 조금 다른 팀들을 불러모았죠. 무조건 이리로 올 수밖에 없는 구조라. 아 이러면서 윅텀자이 팀 위클라인에 이어서 킬까지 가져갑니다. 지금 아직 킬은 부족하거든요. 그래서 위클라인 2점을 많이 본 건 아니라 후반부에 좀 운영을 잘해서 마지막 이제 세 팀이 나왔는데 1위를 위해서 1위를 하면 결국 킬 점수도 따라오거든요. 예, 집중해서 플레이 해야겠습니다. 아 그게 전장킬이랑 구분이 된다고 했어요 류아리님. 답변을 늦게 드렸네요. 전장킬이랑 그 TK가 이게 전장킬이랑 일반 필드킬이랑 대회 서버 기준처럼 이렇게 뭐지? 나뉘게 이렇게 표시가 된다고 들었습니다. 새 금지 구역이 지정되었습니다. 예, 선수들이 즉각적으로 파악을 해야 하잖아요. 내 경쟁 상대가 전장킬을 먹었는지. 전장킬이 점수가 없기 때문에 이번에 내 그 경쟁 상대가 킬을 어떻게 먹었는지 빠른 판단을 하기 위해서 저렇게 아마 표기를 해주신 걸로 알아요. 이쪽 학교 마지막 금지구역 정해졌는데 이제 뭐 아 잠깐만 마커스가 템이 이거 어떡하죠? 벌크업 지대로 했는데요. 그래도 클라다 반지로. 아 근데 전체적으로 이게 아 이게 이 단단함을 어떻게 죽일지가
와, 이거 들어갈 엄두가 안 나는 그런 템들을 얻고 있거든요. 아, 상대적으로 딜은 엄청나요. 지금 제니의 딜이, 셀린이랑 제니가 이제 딜은 엄청날 텐데, 이제 뒤늦게 텔레포트를 타고 학교를 합류할 텐데, 순간이동을 할 텐데, 텔포 억가당하면 안 되거든요. 아, 이쪽은 지금, 아, 벌써부터 경쟁할지 말지 고민 중이에요. 아, 이쪽 텔레포트 안 타고 걸어가는 판단. 제작을 하고 가겠다. 끝까지. 어, 그 사이! 잠시만요! 아니! 벌크 판 아디나를 제압합니다! 이야, 역시! 이야, 절대 죽을 것 같지 않았던 그의 벌크업이었는데, 이게 가디언 슈트도 뚫어버리는 딜이었나요? 압도적으로 교전 승리하고 템 가져갑니다. 자, 한국 팀 대 아시아 팀이거든요. 아마 중국 팀으로 예상되는데, 윙톰자이라는 그 발음 자체가. 야, 야, 헤르메스 부츠 나왔고요. 아, 템 밸류는 셀린, 지금 셀린 무서워요. 근데 사실 셀린이, 그래도 셀린이 지역 장악력이 좋아서 마지막 금지구역을 아무리 장악 잘한다 해도 지금 이 정도 템 밸류의 에키온과 수아가 덤벼든다? 키노아까지 있어가지고 쿨감이 좋거든요. 이게 방심하다가 셀린 살렸는데 제니가 훅 가면서 제니 패시브 타이밍에 셀린 돕고 이런 그림도 있을 수 있거든요. 최대한 덧자까지 꾸준히 해놨으니까 지금 상대적으로 덧은 부족해요. 크레모, 아, 크레모 조금 가지고 있는데 이미 지역을 장악해놓은 지금 윙톰자이 팀이라 지금 파이어 팀이 어떻게 풀어나갈지. 수아를 잘 이용해서 에키온이 잘 그 수아한테 쏠린 시선을 에키온이 잘 파고들어야 될 것 같은데 지켜보죠. 마지막 교전입니다. 에키온, 와, 에키온 딜이 이렇죠. 제니가 살 수가 없어요. 아, 이게 지역 장악에 유리한 조합인데 지역 장악을 못하게 만듭니다. 그냥 바로 파고들면서. 아, 이게 제니가 이렇게 될 것 같거든요. 확실히 셀린의 폭탄을 본인한테 유리하게 쓰게 만들면서 제니는, 따로 남겨진 제니는 궁극기 사용하자마자 바로 피 빠지면서 예, 막타까지, 수아에 막타까지 들어가면서 깔끔하게 파이어팀이 첫 경기 1라운드 우승 가져갑니다. 지금 그래도 대체적으로 킬을 많이 가져간 팀들이 좀 있어서 점수 분포가 아주 그렇게 압도적일 것 같진 않아요. 아, 1등 팀이 지금 이거 뭐죠? 12킬? 14킬이요? 그니까 전장킬 2킬 빼면 이게 아마 12킬이라는 표시일 거거든요. 필드킬이 전장킬까지 하면 14킬이고 이거는 이제 본선 진출 확정이죠. 네, 1위부터 6위까지 올라가기 때문에 남은 라운드 그냥 광탈해도 뭐 1킬 2킬 하면서 광탈하면은, 오, 네, 이러면은 심리적으로 뭐 안정이 되니까. 네, 그죠. 그래도 아, 이제 2, 3위 팀은 킬 점수는 높진 않지만 예, 순위를 쫙 끌어올리면서, 아, 킬을 혼자 다 쓸어 담았네요. 네, 그렇습니다. 점수 짓게 되는 대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이제 좀 고민이 될 것 같아요. 압도적인 1등이 나왔거든요. 압도적인 1등이 압도적으로 이겼어요. 이걸 어떻게 해결할지. 어, 에키온 왜 이렇게 좋아 보이, 재밌어 보이지? 나 해볼까? 왜 스킨도 나오던데? 이 하트 좀 도와주고.
아 이게 좀 잘하는 사람 플레이 보면 또 하고 싶다니까 그죠? 항상 그러더라. 뭐 좋고 아니고를 떠나서 잘하는 사람이 하면은 좋아요. 그 사람의 운영도 배우고 하면은 결국 그 실험체는 좋아져. 하는 법을 알거든. 고수의 플레이 보고 배우니까. 정말이지. 모르겠네요. 일단 방 나왔고 점수 집계는 예, 되는 대로 알려드릴게요. 자, 선수들 입장하고 있습니다. 자, 후덜덜하네요. 후덜덜합니다, 진짜. 맞아요. 수아랑 에키온이 파랑새 받으니까 날아오르네요, 정말. 네, 하늘 높이 날아오르네요. 지금 3분 뒤 경기 시작하고요. 3분 동안 전 초코칩 쿠키 한 입 하겠습니다. 점수 집계 안 되나? 당춘전 좋다. ASMR 죄송합니다. 촉촉한 초코칩 쿠키 한입 했어요. 초콜릿 쌀 걸 그랬나? 더 강한 당이 필요한데? 당 떨어져. 아, 그래도 아시아에선 뚫고 오신 분들도 굉장한데요? 굉장하네요, 진짜. 리더보드 나왔네요. 리더보드 공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두두두두두두두두. 자, 보이시죠? 지금 현재 1위가 파이어팀. 아, 12킬이요. 이거 1100점 아닙니다. 오타예요. 어, 역시. 아, 이게 압도당한 거지. 점수가 파랑새를 받았네. 이거 전장킬로 2킬밖에 안 했고요. 필드킬을 12킬 했습니다. 그래서 1106점 아니고 116점이겠죠. 에키온 스킨 나오니까 에키온들 하라. 에키온 많이 해. 유저가 없잖아. 라는 그런 약간 바이럴인가요? 아, 그니까, 잘하는 사람 보니까, 어, 나 해야 될 것 같아. 연습하고 싶어. 왜냐면 이 게임은 이기면 재밌거든. 그죠? 최후의 1인이 되면 재밌지. 근데 내가 하면 또 저게 아니죠. 자, 윙톰자이 팀. 아시아에선 뚫고 온 윙톰자이 팀도, 그래도 위클라인 버스트 과감하게 하면서, 대회에서 사실 위클라인 버스트 한다는 게 쉽지가 않아요. 그죠? 심리적으로. 근데 덧 준비 잘 해가지고 위클라인 잘 잡았고요. 셀린이라는 강점 이용해서 37포인트. 근데 사실상 지금, 6위까지가 진출이거든요? 지금 9위인 블랭크 팀도 아, 뭐 충분히 들어가죠. 1100점 에, 116점 먹을 수 있죠. 그래서 지금 뭐 아직까지는 뭐 전체적인 그림은 볼 수 없다. 네. 1위, 압도적 1위를 제외하고는 다 중위권이다. 중하위권 혹은 중위권이니까 다음 경기 또 어떻게 될지 지켜보도록 하죠. 사간 홍보는 인정이라고?
야, 근데 벌크업을 그렇게 빨리 뚫을 거라는 상상도 못 했어요. 사실 저는 애 키우는 안 해보면 좀 힘든, 이해하기 힘든 실험체 중 하나잖아요. 그죠? 무기마다 또 느낌도 다르고. 그러다 보니까 이게 나도 이제 감이 없었어. 저게 어떻게 싸워질까란 감이 없었는데 다르네. 이게 적을 알아야 대처가 되잖아요. 적을 알아야 아, 이 스킬 피하면 다음 내 턴이다. 아니면 이때는 내 턴이다인데 그냥 아는 건 저도 이제 사실상 에키온이 빨개져 있으면 조심해라. 빨개진 게 끝나면 내 차례다. 이 정도의 지식만 있지. 근데 진짜 나니님의 에키온은 뭔가 그 파괴력이 느껴지긴 하네요, 진짜. 선수를 다 입장했습니다. 지금 렉이 좀 걸렸던 선수가 있어서 재부팅 하셨고, 이제 준비되는 대로 다음 경기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026점. 압도적이었죠? 약간의 오타가 116점으로 정정됐습니다. 네, 경기 시작해보도록 하죠. 독특한 픽이 있을까요? 아, 하트가 나왔습니다. 하트 혜진이요? 잠시만요. 나안 좋은 상상을 했어요. 혜진이 길을 피는 사이에 하트가 나 개피와 궁을 켜서 혜진 궁이 끊기는 그런 팀킬이 있어서는 안 되겠죠? 하트의 궁이 켜지기 전에 혜진의 궁이 켜지고 하트의 궁이 나중에 켜진다면은 그 혜진의 돌아가는 그 궁극기를 이용해서 지속적인 딜이 가능합니다. 과연 어떻게 풀어나갈지. 네. 해뮤조아 팀 에스텔 로지 조합 꺼냈습니다. 아, 수박이님 본인 본체죠. 알렉스 꺼냈고요. 아, 파이어 나니님 카밀로 에키온 봤지? 이게 나야. 이번엔 춤을 춰줄게. 에키온 넣어놓고 카밀로 들고 나왔고요. 아, 이쪽에도 논메인스트림과 뭐죠? 스칼렛 시스터스 캐시 피오라 조합. 이번에도 화끈하게 들어가는 조합. 확실하네요. 아까 쌍검 유키랑 캐시였는데 이번엔 피오라로 증 양쪽 다 증드요? 증드가 두 개면은 이게 합쳐지나요? 번갈아 가면서 쓰겠다. 네, 그리고 상당구 피피킬님의 헌신 니키 그리고 이렘. 아하. 아까 유키 이름이었지. 잠깐만, 유키 이름이었죠? 죄송합니다. 니키 이름 조합으로 바꿨고요. 아, 역시 유키는 쉽지. 유키 내가 할게. 여기 낭만검객, 이번 양손검. 그러면서 이쪽은 지금 1등 못했는데 에키온 잡으려면 도발이 좀 필요할 것 같아. 제니를 지킬 수가 없어. 네, 11 내가 햄버거로 지켜줄게. 이쪽은 피올로 니키 헌신 대담, 헌신 대담 둘다 헌신이네요. 번갈아서 헌신을 주겠다. 헌신 대담 콤보인가요? 늘고 부러지겠다는 조합이죠. 이쪽은 아드레날린 평타하트의 증폭 드론, 스징해진이고요. 아까 윌리엄이 그래도 날카로웠어요. 윌리엄 컨트롤이 그 손돌림이 느껴졌어요. 한틱 차이로 아쉽게 지는 모습이 있었는데 사실 크리티컬 차이였을 수도 있고요. 윌리엄 같은 경우도 크리티컬을 중점적으로 가하기 때문에 한 60에서 80% 사이의 크리티컬이라면 충분히 터질 수도 안 터질 수도 있죠. 자, 두 번째 경기입니다. 두 번째 경기가 끝나면 전반전이 끝나는 거라 두 번째 경기가 끝나면 이제 조금 흐름이 나오죠. 흐름이, 경기의 흐름이 나옵니다. 점수의 흐름이 나오기 때문에. 일단 이번 경기 사실상 압도적 1위가 나왔어요. 이미 나왔다 봐야 돼요. 1116점이 아니라 116점이기 때문에 압도적 1위를 조금 놔둬두고 좀 밑에서 중위권 경쟁을 해야 되지 않을까. 그리고 본인이 압도적 1위가 되면 돼요. 본인 팀이, 그죠? 본인 팀이 압도적 1위가 된다면은 문제 없겠죠. 지금 아무래도 이렇게 글로벌한 예선전이기 때문에 다들 로딩이 좀 길죠. 왜냐면 글로벌한 유저들이 함께 로딩을 하고 있기 때문에 경기 시작합니다.
실험이 시작되었습니다. 레이더를 아 호텔에 다섯 명 역시나 호텔은 붐벼요. 그래도 호텔에 웬만 다섯 명 정도면은 감사합니다 하고 먹을 거 다 먹고 가죠. 아 하트는 호학순모로 가는 것 같죠. 네. 윌리엄 사실 고급주택가 이 세 개 상자에 없으면은 조금 피곤하거든요. 여길 들어갈까 여길 갈까 고민해요. 여기 들어가서 다 있으면은 정말 개꿀인데 없으면은 아 진짜 아 뭐야 아 이렇게 가야 되거든요. 그래도 윌리엄 아 다 먹은 것 같아요. 고급주택가가 요 라인 터는 게 조금 진짜 저기서 안, 누가 먼저 지나가면 힘든데 아 그래도 무사히 다들 고급주택 마무리하고 넘어가는 그림입니다. 아 이쪽도 성당 숲에서 내려오신 분들이 요쪽 라인 털고 없으면 아 여기 막 이제 정신없는데 그래도 무사히 먹을 거 먹고 사실 이 정도. 어 여기 제니 아까 기억나죠? 제니 여기 제니 존 아 숲작 얌 아 이 선수 이거 한두 번 해본 솜씨가 아닌데요. 이거 한 명씩 저기서 만약 팀원까지 같이 루트를 이 루트에 맞췄으면 1킬 먹고 가면 참 기분 좋았을 텐데 그죠? 아 네 모사에서 합류합니다. 네 뭐 아직까지는 근데 제니도 거기서 애들 때린다고 시간을 보내서 이쪽을 뺏겼죠? 예 네, 5초 10초 늦은 걸로 상자를 늦게 열게 되는 겁니다. 그래도 늑대 과감하게 먹으면서 숙련도 올려요. 예, 6렙 찍어줬고요. 무기 숙련도 벌써 5렙. 빠릅니다 성장. 여기 햄버거 어우 다행이에요. 점프 뛰어주고 어 근데 니키가 가만 안 두죠? 아니 햄버건 게임 아직 하지도 않았는데 왜 이러는 거야 싶죠? 아니 너 제니 부른다? 아 이거 뭐 근데 과속감만 타면은 제니는 예, 연못에서 마무리 중이고 운석 쪽에 모여있는 모이죠? 예, 수아도 늑대 잡고 운석 갈 수도 있어요. 아 이제 나니 선수가 파밍이 좀 느려서 그냥 곰 잡으면서 숙련도 올릴 것으로 보입니다. 고급주택가 운석은 아직 아무도 없네요. 이제 윌리엄과 유키가 갈 것으로 보입니다. 오 생명의 나무 혼자 뜯어요. 아 이거 피올로는 못 왔거든요? 아니 이거 지금 윙톰자의 이 팀 그 패기가 장난 아니네요. 아시아에선 괜히 뜬 게 아니 아 잠시만요. 아 이게 생명의 나무 뜯은 거 알거든요. 어 근데 벽 넘어가면서 아 냥냥 점프 냥냥 매혹 냥냥 펀치까지 아 오 그래도 니키 날래요. 냥냥 점프 피올로 열심히 오는데 아유 냥냥 오 그래도 니키 화려해요. 끝까지 해야죠. 아 생명나무는 뺏기고 맙니다. 필드킬 가져가요. 아까부터 필드킬 잘 가져가거든요. 초반에 몰루팀 필드킬 잘 가져간 거 후반까지 이어가야죠. 순위까지 첫 판에 압도적이었어요. 파이어팀 두 번째 판도 이번엔 다른 조합 들고 나왔는데 느낌은 비슷하죠? 예. 수아의 파랑새를 통한 근접 딜러의 난입. 전장은 1분 남았고요. 묘지 알파 예정지 묘지고요. 현재는 일단 해미조아 팀이 묘지에 있긴 한데 예, 충분히 전장으로 갈 수도 알파로 갈 수도 있어서 아 지금 피지컬 탑팀이 알파 노리러 왔는데 해미조아 팀과 피지컬 탑팀의 교전입니다. A조 듀오죠. 나니 선수도 지금 연못에 합류했고요. 와 곰 맛있게 먹었는데 와 도발이 기가 막힌데요 나니? 야 이거 전장 시작 안 했거든요 아직? 야 제가 이거 난리 났어요. 근데 오히려 나니가 눕고 나니가 누워요. 아 근데 여기서 수아를 살려주나요? 수아를 살리나요? 와 이걸 살리나요? 아니 이걸 살리네. 새 금지구역이 지정되었습니다.
그래도 전장 시작되기 전에 킬을 먹었기 때문에 킬 점수 먹었죠. 햄버거 좋아! 도발! 킬 먹나요? 아, 햄버거 킬 먹었어요. 아, 이게 전장이라 킬 점수는 없죠. 그래도 깽판 치고 있습니다. 햄버거 이쪽 전장도 냥냥 펀치. 아, 혜진 열심히 해보지만 냥냥 점프, 냥냥 펀치. 알파는 피지컬 탑팀이 가져간 것 같죠? 네, 미스를 가져갔고요. 아, 이쪽은 뭐, 아, 너네 그거 먹어라. 난 1대1 한다. 열심히 1대1 하고 있어요. 지금 제니 조심해야죠. 아, 햄버거 먼저. 차라리 여기 빨리 죽는 게 낫지 않을까요? 이게 오래 산다고 좋은 게 없어요. 밖에 있는 팀원이 위험하기 때문에. 지금 피올로 지금 살려주세요. 빨리 와. 나 죽을 것 같아. 제니도 마찬가지죠. 아, 그, 과감하게 늑대를 먹네요. 단캐 선수가 너무 늦게 죽은 게 아닌가 싶기도 해요. 부활을 못해가지고 지금 닭 한 마리 겨우 잡고 있는데. 예, 이러면 차이가 계속 벌어지죠. 다른 팀과의 격차가. 아, 여기서는 마지막 전장 싸움. 어, 햄이 좋아. 뭐야, 너 에키온 아니네? 바로 그냥 뚝배기 날려주면서 샤르미뉴 나왔습니다. 어, 잠시만요. 아, 이거 부활하는 거죠. 깜짝이야. 놓친 줄 알았잖아. 여기 부활했는데 절에서 태어났거든요. 지금 전체적인 그림으로 봤을 때는 이쪽에서 만나나요? 마주치나요? 아, 지금 근데 니키랑 피올로 팀이 전장에서 조금 시간을 많이 써가지고 상대적으로 성장은 못한 것 같은데. 어, 가드도 니키도 가드가 헛나갔고요. 둘 다 분노 찾고. 아, 냥냥 점프 2인. 이거는 못 도망가겠는데요. 아유, 궁 들어가고요. 아, 이거는 제 생각인데 연못 전장에서 팀원이 죽었을 때 그때 스노우볼이 너무 굴러간 것 같아요. 한 1분 정도가 지금 로렌티나 선수 혼자서 1분 동안 아무것도 못했거든요. 공장에서 단 한 마리도, 닭 한 마리 잡고. 어, 여기도 지금 난리 났어요. 지금 제니가 죽은 상황이라. 아, 그 다른 팀 오면서 오히려. 아, 이거 위험하죠. 아, 이걸 살리나요? 이거 살리는 판단. 이거 하트 살 수 있나요? 하트 죽을 것 같은데요? 아, 여기서 춤추면은 시간은 벌지만. 아, 그 사이에. 아, 하트 못 잡으면 유키 이거 난리 나는데요? 아, 그래도 하트는 잡았습니다. 그리고 여기 살렸어요. 예, 전장, 저, 이거 전장이 아니고 필드킬이기 때문에 킬 점수 먹고요. 아, 여기서 혜진과 하트는 마무리가 된 그림이고요. 리우팀 해미 주아팀 올라와요. 큐버치 꼈어요. 그래도 제니 빠져주고. 아, 그 제니가, 해뮤가 제니 한 번 더. 아, 근데 2인 도발. 11에 2인 도발. 아, 근데 너무 잘 파고드는데 로지가. 아, 그래도. 아, 이거 윙텀자이 팀의 탈락. 이거 위기예요. 와드로 봤죠. 아, 이거는 어쩔 수가 없네요. 너무 잘 싸웠는데 다른 팀도 합류하면서 여기서 11이 아, 이거 안되겠다 빠지는 선택을 했는데. 예, 이미 이쪽 시야가 다 잡혀있고 이제 경고핑이 나오는 시점에서 놓칠 리가 없죠. 안갈 이유가 없죠. 몰루팀 이번에 킬 쓸어 담습니다. 지금 몰루팀 봐볼까요? 몰루팀이 현재 6킬이네요 예, 필드킬이 6킬. 지금 보면은 필드킬들이, 필드킬 6킬이면 엄청나죠? 다른 팀들은 이제 보통 전장킬인데 지금 해뮤즈와 팀 같은 경우도 전장킬이거든요. 거의 다 필드킬은 1킬밖에 없어요 아직. 지금 현재 1위를, 압도적 1위를 달리고 있는 파이어팀 같은 경우는 필드킬은 0킬이지만 순위만 올리면 뭐 안정적 이거든요. 순위 올리면 결국 1, 2킬은 들어오기 때문에. 새 금지 구역이 지정되었습니다. 오메가 나왔어요. 오메가 나왔고 전장은 공짜로 가져갑니다. 지하피 팀, 수박이 팀, 수박이 선수, 아디나 선수. 오메가 노리러 가나요? 아, 이 오메가 쿨하게 포기하고 나갔는데. 아, 이게 성장이 너무 도망만 다닐 수밖에 없는 상황인가요? 지금
오메가를 눈앞에 두고 쿨하게 포기하고 가네요. 자, 항구에서 숙작 야무지게 하고 있는 해뮤즈와 오메가 처치합니다. 아디나 다이어트 했어요. 다시 나 본체 꺼내야겠다. 안되겠다 야. 다이어트 한 다음 바로 아디나 들고 나왔거든요 이번에. 잠잠한데 지금 0킬이거든요 잠잠한데 밸류업이 잠잠하지 않아요. 지금 아디나의 밸류업이 잠잠하지가 않습니다. 전장에서 야생동물까지 다 쓸어 담고 이제 나갈 텐데 입구를 막고 있는 건 아닌 건데 예. 붙여 있네요. 3일차 낮이 이제 지나가고 있습니다. 싸움 붙나요? 아 유키가 이게 비켜치기를 이렇게 들어가면은 윌리엄이 다시 위키한테 아 와 아기망나니 정확히 들어가요? 수아가 윌리 어 근데 유키 뭐죠 딜? 유키 아 유키가 자꾸 어 그래도 궁 잘 들어갔어요? 아 근데 유키가 비켜치기가 다 빗나가면서 아 윌리엄! 아니 이 선수 윌리엄 뭐죠? 윌리엄! 우와! 누군가가 연쇄 처치 중입니다. 혼자 두 명을 나 버건디야 버건디 터지면서 누군가가 1위 팀 제압합니다. 지우파오 아시아에선 괜히 뚫은 게 아니거든요. 와 윌리엄 유키가 좀 실수가 있었는데 그래도 나니 선수의 피를 많이 빼놨거든요. 밑에서 그걸 마무리해줍니다. 이제 연구소에서 번화가로 위클라인이 나오고 피지컬 탑 팀이 위클라인을 아무런 견제 없이 가져갈 것으로 보이는데 가나요? 새 금지 구역이 가 말어. 가나요? 어? 이쪽은 일단 도주. 부시케까지 파이어볼까지. 이거 근데 추노가 너무 좋거든요. 지금 랴옹이가 루미아 섬을 지배하고 있어요. 랴옹이 가고 있거든요. 랴옹이가 가요. 아 가드는 어 그래도 딴 팀이 오면서 살려주네요. 너네가 대신 죽을래? 내려가고 있는 고양이. 위클라인 깔끔하게 먹어주고요. 네, 퀸 오브 아트 가지고 있는 알렉스 네, 수박이 선수 모래사장으로 이동해서 안쪽 자리 잡아요. 공장에서 남은 파밍하고 있고요. 도전 들어가나요? 아 지금 몰루팀 누가 막죠? 이게 아 이거 몰루팀 이게 막을 수가 있나요? 지금 피지컬 탑팀이 0킬이긴 해요. 근데 밸류는 어마무지하거든요. 지금 숙련도랑 아디나 선수 숙련도가 17숙이에요 지금. 상대적으로 엄청 높은 숙련도를 지니고 있고 그렇지만 킬 많이 먹은 선수들은 지금 두려울 게 없죠? 그래도 킬 본인이 많이 먹었다고 무시하면 안 돼요. 지금 피지컬 탑팀이 사실상 가장 강하거든요. 0킬이지만 지금 숙련도랑 성장이랑 아이템 밸류가 사실상 가장 강하다고 볼 수 있기 때문에 보죠 야 이램 아이템이 어떡하죠 이거 니키의 사랑으로 키운 이램입니다. 어? 호텔에서 교전 일어납니다. 아 이거 해미주가 위험한데요. 아 근데 수박이 선수도 좀 위험해요. 아 킬 누가 가져왔죠 이거? 아 아직 킬 안 났네요. 아 에스텔 궁으로 빠져나갔어요 다행히. 지금 아디나 선수 지금 다이어트 한 거 제대로거든요. 안쪽에서 윌리엄 궁 제대로 받고 아 피오라 노려주면서 아 전단마크 하면서 난 여기 넌 여기 아 궁극기! 아 들어가면서 화무 11홍 막타까지 아 지금 GOP 팀도 지금 2라운드 심상치 않아요. 지금 윌리엄 템이
심상치 않아요. 유키도 지금 아픽텍트에 야 이거 뭐 어떡하죠 밸류가 지금 지금 알렉스도 지금 이러면 CC 계속 넣을 수 있죠? 해뮤조아 팀 상대적으로 지금 로지 하나만 믿기에는 아 로지를 물 수 있는 실험체들이 지금 너무 많아요. 로지가 에어샷 하나로 모든 걸 커버하고 모든 걸 버티기에는 피오라 아 암살자처럼 마주칩니다. 해뮤조아 팀 대 지아피 아, 발음 지아피 팀 맞겠죠? 지아피 팀 유키 들어가. 오 유키가 로지를 제대로 물었어요. 아픽텍터 한번 버텨주는데 아 잠깐만 난리 났어요 난리 났어요. 아 근데 윌리엄이 잘 빠졌죠? 아 윌리엄이 그러면 어시스트 제대로 하죠. 화물 11호분 빗나갔네요. 전력 투구 킬 먹나요? 킬 먹었어요 윌리엄. 와 아니 윌리엄 이 선수 뭐죠? 아니 야 이걸 잡아요? 몰루팀까지 잡아요? 윌리엄 윌리엄 아 윌리엄 미쳤어요. 해뮤 살려보지마 윌리엄. 와 잠깐만요 안티오크가 지금 루비아섬 지휘합니다. 야 이거 템 먹고요. 유키 신났죠? 유키 쇼핑 중. 아 유키 좀 아 유키 템을 좀 못 먹었나요? 아 다 먹긴 먹었는데 아 유키가 맛있는 게 아 신발 하나 정도. 아 유키 버건디. 야 이거 진화했어요. 아 이게 오히려 몰루팀은 도움만 줬죠? 이 지아피 팀을 잡았어야 됐는데 지아피 팀을 오히려 도와주는 꼴이 되면서 오히려 킬까지 윌리엄이 킬까지 가져갔어요. 지금 윌리엄 전장킬 없어요? 지아피 팀 그냥 필드킬 7킬이에요 지금. 킬 점수 봐드리도록 해. 피지컬 탑팀 아직 1킬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숙련도 20숙 17숙 근데 결국 숙련도는 상향평준화 되거든요. 몰루팀은 필드킬 7킬. 필드킬은 지금 지아피 팀이랑 몰루팀이 동일합니다. 7킬. 하지만 이게 너무 잘 컸다고 무리했다가 A, B, C 중에 B가 되는 수가 있거든요. 냉정하게 시야 플레이 잘해야 돼요. 시야 보고 천천히 싸워야 되고 정확히 싸워야 돼요. 지금 CC 좋아요. 피지컬 탑 팀이 윌리엄 한 방에 윌리엄 평타 한 번도 못쓰게 하고 녹여버릴 수도 있거든요? 연이은 CC로? 집중해야죠. 아 이게 마지막 금지구역 오니까 상대적으로 몰루팀이 지금 이렘이 힘쓰기가 쉽지 않은 지형이거든요? 한타가 빵 일어나고 한타가 금방 끝날 수 있는 좁은 지형의 금지구역이라. 아 잠시만 유키가 피가 너무 빠졌네. 윌리엄이 앞에 커버해줍니다. 아 윌리엄이 포지셔닝 플레이가 이거 싸우나요? 아 이거 좀 무리 어쩔 수 없이 무리를 할 수밖에 없었긴 했는데 아 이게 굳이 좁은 지역을 갔어야 됐나 싶네요. 아 변이곰의 스턴 아디나 맞았고요. 냥냥 점프 피지컬 탑 빠져나갑니다. 와 이거를 부드럽게 어 이걸 들어가나요? 야 과감한 판단 니키. 아 근데 아 이게 들어간 이램이 너무 멀었는데 아 이거는 사인콜이 아 냥냥 점프 피해주는 아디나 다이어트 제대로 했거든요. 날렵하거든요. 냥냥 점프 딥모빙으로 어깨 빼면서 피하면서 이야 그렇게 킬이 없었는데 마지막에 킬 쓸어 담으면서 필드 킬 쓸어 담으면서 1등. 킬은 나중에 하면 된다. 멋지네요 지금. 근데 포인트가 한국팀 아시아팀 할 것 없이 두 쪽 다 잘하는 것 같아요. 그죠? 아시아팀이라고 뭐 한국 서버에서 게임 안 했잖아 이런 게 아니라 아 플레이가 사실상 3등이지만 7킬이죠 지금. 1, 2, 3등이 보시면은 5킬 1등 7킬 2등 7킬 3등이에요 야 이거는 사실상 마지막 금지구역 운영이
사실상 좁은 곳에서 힘든 유키 윌리엄, 그러니까 왜냐면 상대적으로 범위가 큰 CC가 많은 조합이 있었는데, 이게 너무 안쪽으로 파고들지 않았나, 너무 본인들이 잘 컸다고 생각했지만 사실 남은 세 팀 다 잘 컸거든요. 그게 조금 아쉬웠다고 볼 수 있겠네요. 지금 냉정하게 2등 팀 한 이제 몰루 팀 같은 경우는 안에 들어가면 불리할 걸 알고 밖에서 외곽에서 기다렸거든요. 왜냐면 지금 피지컬 탑 팀이 좁은 구역에서 엄청난 힘을 보이는 조합이라 좁은 구역에서 이제 논타겟 스킬들이 다 들어가면서 알렉스 궁으로 입구 맞고 그 좁은 복도에서 아디나가 다이어트 성공한 아디나가 그냥 밀어붙이는데 어떡하죠? 아 이게 조금 윌리엄이 잘 커버해보려 했는데 유키가 템도 못 만들고 템 뚝딱뚝딱 하다가 죽었어요. 아 이게 조금 아쉬운 판단이지 않았나. 그래도 아 윌리엄 선수의 화려한 컨트롤이 돋보이는 한판이었네요. 네, 점수 짓게 되면 또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럼 저 화장실 좀 다녀오겠습니다. 네. 다들 커피 한잔 하고 계세요. 전반전 끝났습니다. 아마 조금 쉬는 시간 주시지 않을까 싶은데 5분에서 10분 정도. 아니네요. 4분 뒤 시작하네. 방 들어가고 화장실 좀 갔다 올게요. 아니 빠르네. 쉴 틈이 없어. 지금 팀 교체하는 팀도 있고요. 점수가 났네요. 점수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파이어팀이 조금 아쉬웠지만 그래도 킬 먹으면서 아직 1위. 근데 압도적 1위는 아니에요. 이제 피지컬 탑팀이 8킬밖에 없지만 1등 먹으면서 따라왔죠? 확 따라왔죠? 몰루팀도 11킬로 지금 GRP팀 윌리엄 이 전판에 0킬이었거든요? 이번판 7킬 가져가면서 윌리엄이 윌리엄 유키 유키가 앞에서 시간 끌어주고 아티팩트로 한번 버텨주고 무기스킬로 버티는 동안 윌리엄이 딜을 넣는 그런 플레이. 그리고 과감해요 윌리엄이. 지엄통 자이팀도 아 첫판 좋았는데 두번째판에 약간 고전하면서 아직 44포인트. 지금 모든 팀 다 가능성 있습니다. 6위 안에만 들면 본선 진출 가능해요. 저는 이거 보여드리면서 잠시 화장실 좀 갔다 올게요. 3분 뒤에 경기 시작합니다.
실험이 시작되었습니다. 레이더를 활성화합니다. 좀 주실까요? 이제 좀 익숙해진 것 같네요. 아, 마이크 켰습니다. 마이크 꺼져 있는지 몰랐네요. 마이크 끄고 헛소리 하고 있었네요. 헛소리 아니고 열심히 중계하고 있었습니다. 지금 일단은 교체 선수로 시간에이 선수가 마이크 꺼졌었으니까 다시 설명드릴게요. 시간에이 선수가 출전하였고요. 예, 1, 2경기 쉬었으니까 네, 보여줄게. 내가 보여줄게. 근데 제니가 제니 플라즈 이 선수가 딱 이 타이밍에 과감함이 장난이 아니에요. 이 타이밍에 무서운 모습을 몇 번을 보여주죠? 아, 엠마가 이러면 좀 말리는데요. 엠마 같은 경우엔 처음 오브젝트 싸움 유리한 걸 이용해서 그 흐름을 짜왔을 텐데, 그래도 바로 묘지 부활하면서 흔들리지 않고요. 초반이니까 부활 시간이 빠르니까 빠르게 이제 빌드업 하고 있어요. 아, 그래도 당했어요. 야, 이거를 나니 팀이 필드킬 수아가 필드킬 가져갔네요. 파이어 팀이 지금 1위 굳혀야 되거든요. 1킬을 했지만 제니가 1킬 하는 시간 동안 늦게 연못을 갔기 때문에 연못에서 좀 당한 모습입니다. 말소리가 안 들려서 마이크 켰어요. 네, 그 3분 전이라. 아, 이거 뭔가요? 운석 맞았어요. 이거는 아니죠. 아, 이거를 맞았어요. 역시 아디난가요? 운석을 소행성을 떨어뜨립니다. 난 벌크업을 했지만 난 아디나야. 난 행성을 다룬다고. 운석을 머리에 꽂아버리는 아디나. 야, 피가 거의 70%가 나가서 깜짝 놀랐어요. 로렌 선수 흔들리면 안 되죠. 이런 데서 흔들리려고 대회 나온 거 아니거든요. 정신 붙들어 매고. 아, 쏘리. 아, 미안. 아, 가자. 어, 괜찮아. 생나 뜯자. 이거 줄게. 너 뭐 갖고 싶어? 이렇게 주면 돼요. 예, 다시 만들어가면 됩니다. 고양이 친구 만나고 싶은데 지금 친구랑 약간 흩어져 있거든요. 지금 고양이가 집사님을 만났어요. 야, 바로 들어갔는데. 아, 근데 혜진, 야 잠깐만, 이거 혜진 비앙카 콤보. 아, 근데 한무 시브롱이 두 명한테 다 들어갔는데. 아, 그래도 고양이니까. 고양인데 활무스 슬로우 속박. 어, 다 피해요. 이게 고양이다. 나는 고양이다. 고양이 1킬. 고양이 냥냥 점프. 냥냥 매호. 이동부 써야죠. 이동부 쓰고 큐 맞췄어요. 아, 몰루팀 1킬하고 1킬은 가져갔는데 그래도 1킬을 가져갔습니다. 7점 획득. 아직 3라운드니까 4라운드 있어요. 야, 여기서 그래, 리우팀이 이대로 포기할 수 없죠. 올라가야죠, 점수. 2킬 가져가면서. 야, 이거 아시아 예선 뚫고 온 이유는 있다. 자, 지금 공격력 전장 미어 터지거든요. 아, 반면에 절전장 여기. 아, 뭐야, 아무도 없네. 먹고 바로 나갈 준비하죠. 아, 이거 전장 시작 전에. 아, 지금 흔들리는데요. 레이지 팀
단케 선수 지금 필드킬 당해서 부활 늦고요. 야 매그너스 윌리엄 어 맛있겠다. 뭐죠 여기? 어 이렇게 맛있을 수가 있나요? 근데 필드킬은 아니라는 점. 필드킬은 아니죠. 아직 필드킬은 필드킬 1킬 아 필드킬 1킬은 있네요. 그래도 숙련도 올랐으니까 기분 좋죠. 자 여기 매그너스 존이거든요. 아무리 벌크아판 아니다여도 여기 매그너스한테 뚝 맞으면은 왼쪽으로 날아가는 수가 있어요. 아 매그너스 밑을 선택했나요? 아 이거 ABC 중에 B는 누가 될 것인지 전장이 있기 때문에 무조건 싸워야 되거든요. 야! 벌크아판이나 한판 뒤집기 스플라이스 들어가고요. 어 망치보수 예쁘게 들어갔어요. 아 숨어보는데 지금 C 언제 오냐. C 와주세요 C 와주세요 하는데 지금 윌리엄 아 시간이 없어요 시간이 없어요. 쳐야죠. 아 이거 먹을 수 있나요? 먹을 수 있나요? 일단 먹었어요. 일단 숨 돌려요. 아 근데 아디나 야 근데 메가너스 궁 돌았고 아디나도 마커스도 궁. 와 아 이게 시간으로 시간 패배하는 모습입니다. 시간 때문에 마음이 급해서 야 벌크업 아디나의 2인 CC 들어가면서 아 여유롭게 들어오는 블랭크 팀 굿절 벗겨주고 와 에어본 어 그래도 2인 속박 뭐죠? 와 속박 콤보 아 근데 이게 체급이 아 근데 시간에이 날래요? 역시 시간에이인가요? 지금 블랭크 팀 지금 완전 최하위권이거든요. 이번 판 전장 이어서 굴려야 돼요. 올라가야죠. 질 수 없죠. 깔끔하게 마무리합니다. 캐시 노메인스트림님께서 깔끔하게 마무리하면서 전장 보상 가져가야죠. 이쪽은 전장이 아니에요. 운석 앞에서 곰도 나왔고요. 파이어팀 해미주아 들어가요. 해미 선수 들어가고 수아의 스킬들이 조금 빗나가 아 수아 망치면서 빗나가면서 그래도 수아 마지막에 스턴 넣어줬는데요. 난이가 이거 아직 2일차예요 여기까지인가. 아니 난이 안 빼요. 아 근데 해미 선수 와 해미 선수 방패 돌진 맞았으면은 난이 선수 갔는데 와 침착하게 이동기로 빠져주면서 이러면은 일단 무승부 필드킬 1킬씩 나누면서 킬 점수 같이 획득했죠. 숲에서 생명의 남은 앞에서 피지컬 탑 위험한데요? 여기 전장 아니에요? 아 셀린 제니 생명나무 가져갈 수 있을 것으로 보여요. 곰 가져가고 자리 잡으면 생명나무 뜯으려고 할텐데 안 보내주려고 하는 것 같아요. 파이어팀 이거 줄 생각이 없죠? 이거 보내줄 생각이 없어요? 보내줄 생각이 없고 이거 좀 위험해. 이거 텔포탈 생각 해야죠. 따라가나요? 이걸 따라가나요? 시간 없는 거 알거든요. 시간 유리하죠. 에퀴온 붙었고 에퀴온 지금 분노 상태예요. 아 필드킬 가져가요. 아 그래도 생명의 나무는 헤미 선수가 가져가고 있는데 아 금지구역이 4초 남았어요. 이러면은 사실 와 이거 위험한데 이거 탈락 위기인데요. 이거 20초 버텨야 되는데 아 캐시의 엠마라 아 이거는 빠져나가기가 정말 어려워 보이죠. 아 벽궁 이쁘게 들어가고요. 방패 들어보지만 아 여기서 아쉽게 과감한 생명나무 판단이었는데 어 아 금강 어떻게든 터트려보지만 아 이게 매그너스가 사실 윌리엄과 호흡 맞추기가 쉽지 않을 것으로 보였는데 아쉽게 혼자 남은 윌리엄 아무래도 다시 유키 조합을 꺼낼 수도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드네요. 지금 1경기 3경기가 조합이 매그너스 조합이었는데 그 경기들이 다 지금 좀 안 풀렸어요. 빠르게 지금 전장에서 사망해서 부활할 준비하고요. 아 전장이었나요? 아 그래 매그너스 전장이었네요. 아 그 다행입니다. 이런 빨리 죽는 게 맞죠? 오
오메가에서 싸움이 일어나는데 지금 진짜 에키오는 누구냐? 오메가는 지금 나니가 맛있게 먹었어. 와, 이게 에키온이 이거 어떻게 막죠? 이 에키온? 누군가가 연쇄 처치 중입니다. 성당, 아, 항구는 아직도 전쟁 중. 아, 이게 근데 제니 궁이 좀 아, 잘못 빠지면서 낚였죠? 제니도 빨리 죽는 게 나아요. 1킬 하는 거보다 이게 어차피 킬 점수가 없기 때문에 아, 패시브까지 빠지면서 이러면은 또 부활해서 조금 아, 가드 침착하게 마지막까지 숙련도 쌓고 있고요. 혼자 나왔지만 곰, 야무지게 고주가 곰 사냥하고 있어요. 리우 선수, 아, 리우 팀도 1, 2경기 부진한 만큼 이번 경기 보여주고 싶을 거거든요. 에, 본인들도 준비한 거 끝까지 보여주고 싶을 텐데 아 이번에는 평혜진을 들고 왔네요. 평혜진이랑 스즈응, 스즈응 비앙카로 좀 밸런스를 나누겠다. 너무 궁극기에 의존하기 힘들다 판단한 것 같습니다. 지금 또 전체적으로 보면은 지금 파이어 팀이 아 밸류가 지금 혈액팩 뽑았고요. 키노아, 키노아 입은 수아. 전판 1라운드 느낌 나죠? 파랑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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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느낌 나죠? 고주가에서 일단 위클라인은 묘지에서 나올 예정입니다. 어, 오폭? 아씨 못 씹었어요? 계속 들어와요 딜? 아 약간 제니랑 호흡이 근데 안 맞았어요. 제니가 들어갈 생각이 없었는데 셀리는 오폭이 맞춰서 아 이거 강 나온다 들어갔는데 아, 약간 호흡이 안 맞으면서 셀린이 먼저 너무 빠른 시간에 놓았고 아 이거 파이어팀 위클라인까지 프리하게 가져갑니다. 지금 블랭크팀은 그래도 필드킬 3킬이나 있고 이번에 1등 하고 싶을 거거든요. 점수가 조금 부족해서 선수교체 한 만큼 로스터가 이래서 있는 거죠. 로스터를 이용한 만큼 엠마도 엠마를 플레이하고 있는 시간에이 선수도 뭔가 한번 멋진 모습 네, 보여줘야겠죠. 아 매그너스 윌리엄인데 아 윌리엄 밸류 조금씩 올라가요. 그래도 생명이나무 불렀고요. 네, 레이더까지 가주는 모습. 아이고야 아이고야 이거 만나면 못 도망가요. 이거 절대 못 도망갈 것 같지 않습니까? 아이고 아이고 이거는 아 그래도 하나 빗나가면서 스킬 금지구역 안 빼죠 침착하게 파이어팀. 아 이거 이거 야 책을 덮겠어요. 책을 제대로 덮었어요. 생존자가 사망했습니다. 야 이거 어떡하죠? 생명의 나무 뽑아서 아 성법이 성법이 빌드업 하려나요? 아니면 스카드인가요? 성법이 생각 아예 굿절이 있어서 일단 어떤 빌드업을 할까요? 지금 아직 들고 있는 모습입니다. 아 노란 상자 빨리 뜯고 만들자 이런 판단일 수도 있겠네요. 지금 이제 금지구역 3개로 좁혀지고 팀은 아직 살아있는데 이제 곧 좀 교전이 시작되지 않을까 싶어요. 또 아직 레이지 팀 단케 선수는 끝까지 순방하고 있어요. 버텨야 돼. 나 버틸 거야. 야! 이거 뭐죠? 어 그래도 이러면은 앞라인에서 크게 휘두른 다음에 버텨주면은
그 사이 멀리서 윌리엄이 야구공 던지면 또 모르거든요. 야 이거 매그너스 딜도 무시 못합니다. 이러면 한 방이 있어요. 오히려 이번에는 윌리엄보다 매그너스 쪽에 좀 힘을 준 것 같은 모습이네요. 지금 이럴 때일수록 이제 경기 예선전 1라운드까지 하고 지금 2라운드 예선까지 하고 아 이거 너무 빨리 탔죠. 큰일 났다. 와 굴절이 살렸네요. 선수들이 아직 긴장했어요. 야 윌리엄이 근데 아 이게 지켜주지 못했어요. 매그너스가 시야 없는 쪽에서 들어왔던 것 같죠? 금지구역을 쿨하게 들어갑니다. 근데 나가는 곳이 결국 번화가일 거라 야 계속 밀고 가요. 킬 점수 놓칠 수 없죠. 파이어 1등 확정 짓고 싶거든요. 아 이러면은 방법이 없네요. 최대한 버텨보지만 여기서 일단 마감. 어이구 아 방금 정확한 캐치했네요. 약간 민망할 수도 있지만 아 이게 아내를 파밍을 하기 위해서 그런 플레이가 디테일했네요. 이제 내부를 빨리 파밍하면서 와드 쌍안경 복사를 하는 거 중요하거든요. 아 근데 괴물 내려와요. 괴물 내려 어휴 다 뺏었죠? 이거 어떡하죠? 생존자가 사망했습니다. 누군가가 연습을 시작했어요. 허허 이거 파이어팀 이거 나니 선수 에키온을 막을 팀이 있을까 싶네요. 이게 아니 이게 파랑새 한번 받으면은 그냥 한 명이 죽는데요. 아 그리고 이거 이 수화의 디테일이 생존자가 사망했습니다. 전장을 누비고 있습니다. 야, 필드킬 8킬이에요, 이번 판. 5명 남았습니다. 잠시 후 임시 안전지대가 아, 시간의 선수도 사실 시간이 문제죠, 이건. 버티기가 어려워요. 아, 이렇게 3등 마감합니다. 그 필드킬 1킬. 아, 좀 아쉽겠는데요. 아 이번에 킬 좀 먹었는데 아 근데 상대방이 밸류가 그래도 CC기가 좋은 조합이니까 버텨보나 했는데 와 이게 파랑새로 해진 속박 무시하면서 아니 생존자가 사망했습니다. 전장을 누비 완벽하네요. 파이어팀 필드킬 11킬로 1등 지배하고 있습니다. 합니다. 엄청나네요 진짜. 엄청납니다. 이제 마지막 경기네요 여러분. 이번 리더보드가 중요하죠. 이 마지막 경기 때는 점수가 어떤 팀을 내가 잡아야 올라간다라는 개념이 서서 견제 싸움이 치열할 것으로 보입니다.
죄송합니다. 당 충전 중이에요. 당이 떨어져서. 이제 마지막 경기를 펼치고 6팀이 본선에 가고요. 본선에 가면은 본선 경기는 2월 10일 금요일 날 오후 7시에 치러질 예정입니다. 그래서 본선 시드가 있는 팀과 본선 진출한 팀이 격돌하니까요. 꼭 구경 하시길. 저도 구경 열심히 할 겁니다. 재밌을 때. 야, 마지막 경기네요. 5분 뒤 시작합니다, 여러분. 다들 숨 좀 고르시고.
1분 남았네요. 내 목도 다 간 것 같아. 마지막 경기네요. 마지막 파이팅 해보겠습니다. 짜짜. 누가 이길까? 누가 6위 안에 들어가서 본선을 갈까? 저 본선 가면 얼마나 기분 좋을까? 경기 시작합니다. 해미조아 팀 마이 카밀로 들고 나왔습니다. 피지컬 탑 팀은 알렉스랑 아디나 꺼내 들었고요. 파이어 팀 이번에 아이작 플레이 하나요? 나니 선수. 블랭크 팀은 시간에이 선수, 엠마 아이솔 조아 블랭크 팀 가져갈 것을 보이고요. 나니 선수 카밀로. 블루 팀은 유키 이렘 하다가 다시 니키 이렘으로 돌아왔고요. 레이지 팀은 에큐온수와 그리고 윙텀자이 현우를 꺼내. 현우 실비야. 완전 조합을 바꿨어요. 이번에 중위권이니까 킬을 어떻게든 킬 캐치를 해가지고 안정적으로 6위 안에 안착하자. 지금 4, 5, 6위가 거의 점수차가 없거든요. 리우 팀은 하트해진 다시 들고 왔습니다. 지우파님,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매그너스 윌리엄보다 유키 윌리엄이 때 좀 더 좋은 모습을 보였는데 지금 다시 한번 유키. 오늘 마지막 경기네요. 그래서 듀오 연습 열심히 하셨을 텐데 준비한 거 다 뽐내고 아쉬운 거 없이 예선전 마무리할 수 있기를 응원하겠습니다. 모든 선수분들이. 지금 사실상 1, 2, 3위 빼고는 밑에는 다 가능해요. 6위 안에 드는 거 불가능 아니거든요. 어떻게 될지. 오늘의 마지막 경기 이제 로딩이 곧 끝나겠죠? 네, 아시아 다른 나라에서 플레이하고 계신 분들도 계셔서 로딩이 조금 깁니다. 글로벌 유저가 함께 같은 서버에서 즐길 수 있는 갓게임이죠. 네, 좀 핑이 조금 안 좋으실 텐데 또 참 잘하시네, 그죠? 아무래도 핑이 좀 차이가 있을 수밖에 없지 않나, 그죠? 자, 지금 치열하거든요. 잠시만요. 옆에 그 순위표 좀 띄워놓을게요. 오케이, 보인다. 지금 집중해야 될 팀이 일단 파이어팀, 피지컬탑, 몰루팀은 1, 2, 3등으로 약간 확정이고요. 지금 집중해야 될 게 윙톰자이 팀이 66포인트로 4위, 그리고 리우팀이 62포인트로 5위, 4점 차이죠. 그리고 지아파이 팀이 지금 61포인트, 1점 차이에요. 리우팀이랑 6위에요. 그리고 그 뒤를 잃은 레이즈팀이 7위고요 46포인트. 그리고 해미조아팀이 23포인트로 8위, 그리고 마지막 블랭크 팀이 19포인트로 지금 9위에 위치해 있는데 킬 먹으면 6위 안으로 다 들어갈 수 있어요. 지금 마지막 경기 집중해서 경기해야 될 것으로 보입니다. 충분히 가능해요. 지금 제니로 지금 뭐죠? 여기 전화부스 앞에서 제니로 항상 괴롭히던 분인데 넥 이분 현우를 꺼내들었어요. 이제 양궁장 가겠죠? 학교에서 파밍하고 있는 모습이고요. 일단 포인트는 필드킬이에요. 필드킬을 2일차 밤 되기 전에, 마지막 경기는 항상 그런 것 같아요. 2일차 밤 되기 전에 계속 싸워서 킬 포인트를 먹어야 돼요.
그게 포인트입니다. 어차피 부활을 하니까 탈락을 안 할 거라는 가정하에 계속 핑퐁하면서 킬 먹고 죽더라도 킬 먹고 한 명 죽고 킬 먹고 한 명 죽고. 야 시간에이 선수 역시 침착하게 6키 흘려보내고요. 이쪽도 신경전 치열합니다. 벌써부터 지금 어느 팀 하나 광탈해선 안 된다라고 본인들이 생각하고 계실 거거든요. 버텨야죠. 아 저도 지금 어질어질하네요. 4시간 동안 준비라니까. 오우야 오우야. 야 이거는 뭐 어쩔 도리가 없었네요. 여기도 필드예요. 어 저 유키가 필드킬 가져갔어요. 이것도 중요하죠. 유키 지금 지오파워팀도 6위이기 때문에 킬 점수 가져오면서 지금 4위로 치고 갑니다. 생존자가 사망했습니다. 지금 리우팀도 킬 가져가고 싶죠? 킬 가져가고 싶죠? 킬 가져갔어요. 이러면 다시 4위 탈환. 아 이거 4, 5, 6위의 전쟁이 치열한데요? 어 시간의 선수는 아까 잡힌거죠? 초반 킬이 많이 나오고 있어요. 아 6키 하니까 몸이 가볍죠? 매그하다가 지금 실비아 열심히 돌아다니고 있고요. 과연 이 현우 판단이 맞을지. 제니가 너무 물려서 죽으니까 현우를 꺼내든 것 같아요. 마지막 라운드. 아 이거 막 물고 늘어져요? 끝까지 물고 늘어져요? 아 근데 와 매혹을 맞췄어요. 이러면은 야 필드키 또 가져갑니다. 이러면 4위 저, 4위 안착. 리우팀 장난 아닌데요? 이번판? 밑에서 전략 확실해요. 2일차 밤되기 전에 킬을 먹자. 우리가 죽더라도 1킬을 먹자. 확실한 전략 들고 나왔어요. 과감하게 플레이합니다. 유키가 먼저 물렸지만 아 유키 잘 빠져나가고 있고요. 아 지금 디테일 보셨나요? 윌리엄 선수, 윌리엄 선수가 빠지면서 유키 너가 가속감 문타. 어, 또 잡혔어요. 아, 여기서 해미조아 팀도 킬 필요하거든요. 좀 올라가야 해미조아 팀 지금 8인데 킬 많이 먹어야 돼요. 아, 이쪽 싸움 계속. 아, 잠시만요. GOP 팀이 여기서 죽으면은 이러면은 아, 전장 시작됐네요. 아, 전장이었군요. 어. 그죠? 여기서 죽으면은 지금 순위가 아직 5위이기 때문에 전장에서 실비아 현우 날뛰고 있어요. 이야 벽궁 세게 들어가고요. 수아 아 근데 수아의 스킬 적중률이 이야 깔끔하게 전장 승리합니다. 파이어팀 예, 원더풀 투나잇 올라간 노조이고요. 모래사실 만납니다. 어 이거 하트가 어, 끌리면은 아 줄건 줘. 예, 줄건 줘. 아, 궁을 굳이 빨리 죽고 태어나서 혜진한테 합류하는 게 낫지 않았을까요? 그래도 궁쿨이 1분. 예, 그래도 다음 오브젝트 전에 돌긴 하네요. 이쪽. 아, 이쪽 위험한데요? 이거 무리하지 않는 게 좋아 보이죠? 지오파워 팀. 아, 유키가 도망가요. 야, 윌리엄. 아. 아, 그 윌리엄은 장난 아니긴 하네요, 진짜 저 선수. 여기까지 부활하니까요. 호흡이 조금 안 맞았어요. 뺄게, 들어갈게.
예, 이쪽에서 넣을게 이쪽에서 뺄게 해가지고 약간 합이 맞지 않았다라고 표현할 수 있겠네요. 아쉽게도. 어, 또 일어나요. 아, 여기 지금 텔레포트 타자마자 만난 것 같거든요. 아, 냥냥 점프로 이 두 명 띄우면서. 와, 수아의 CC 적중률이. 아, 그 야옹 점프 냥냥 수아 찌르기 수아 책 닫기 수아 책 닫기 수아 책 닫기. 와우, 깔끔. 생존자가 사망했다. 부활했습니다. 누군가가 연쇄 처치 중입니다. 다음 오브젝트 뭐 성당에 뭐 나오나요? 성당 전장 아닌데 성당에서 싸움이 자꾸 일어납니다. 이쪽 운석, 아 이거 같이 있는 수가 있는데요. 윙톰 자우 지금 6이거든요? 이거 광탈할 수도 있겠는데요? 0킬이라 지금. 빠지죠? 밀고 나가죠? 어, 다행히. 밀고 나가는 판단 좋아요. 아, 운석은 지금 레이지 팀이 안전하게 뜯어갑니다. 네, 지아피 팀 골목길로 이동. 어, 이거 운 좋으면은 이거 큰 싸움 일어나겠는데요. 여기서 CCTV 땄고요. CCTV 먹었으니까. 아, 근데 지금 경고핑을 못 봤나요? 유키랑 윌리엄이 흩어지면. 아, 이거. 아, 그래도 와드를 봤어요. 근데 뒤에도 또 지금 다른 팀이 냄새를 맡고 고양이가 몰루 팀이. 어, 윌리엄 과감해요. 이거를 암무빙을. 전장은 1분 남았습니다. 오멜간 아직 위치 나오지 않았고요. 상구에서 곰 파밍하면서 아직 0킬이에요. 지금 아직 4위에서 6위로 밀렸거든요. 4위에서 6위로 밀린 상태에서 킬을 많이 먹어서 5,6위가 지금 다시 끌어올리지 않으면은 6위, 7위까지도 밀려날 수 있어요. 양궁장 여기 전장 아니에요. 늑대 먹으러 왔는데 늑대가 아니라 사람이 있죠? 아, 이거 모르고 있어요. 여기 싸울 때가 이렇게 올인으로 싸울 땐가요? 지금 양쪽 카밀로 흥분해가지고. 아, 오메가군요. 오메가 지역이었네. 아, 이러면은 감사합니다. 이따다키마스. 이라샤이마생이죠 거의. 아, 잘 먹겠습니다. 이레미 킬 먹었고요. 막타 몰루팀, 예, 킬 먹었습니다. 아, 이쪽은 전장 1대1 예정이고 여기는 세 팀이. 아, 이쪽도 세 팀이 모였네요. 예, 양쪽 전장난 세 팀. 아직 탈락팀 한 팀도 없어요. 야, 하트 파고 들면서 이러면. 아, 이러면 하트 팀이 전장은 승리 쉽게 가져가겠죠? 네. 곰까지. 아, 보상이 확실하네요. 자, 여기 전장 아니거든요? 근데, 어, 카밀로 궁 잘 들어갔고요. 아, 그래도 수아가 열심히 책 닦고 망치무수 피해주고요. 아, 책 피해주고 도발! 일단 파이어팀은, 1등이었던 파이어팀은 그래도 킬 많이 먹으면서 킬 많이 먹어놓고 탈락. 일단 1위는 확정인 것 같아요. 웬만하면 1위 혹은 2위. 이쪽 전장이 핫하네요. 그 사이 오메가 먹고 내려갔나요? 아, 본인 전장이니까 본인 땅으로 가지고요. 유키 물었어요. 아, 세요. 이 팀 세요. 아, 근데 윌리엄이 버티나요? 아, 유키궁이 실비아한테 들어갔지만 이 킬력도 먹어야죠. 아무리 전장이어도 숙련도가 있기 때문에. 어, 이러면은 가능해요. 유키가 현우를. 아, 힘들겠네요. 이러면 빨리 죽어야 돼요. 판단 잘해야 돼요. 지금 3일차라 지금. 아, 윌리엄 혼자 놔두면 유키가 이러고 쉬고 있을 때가 아닌 것 같은데요. 빨리 죽어야죠. 예, 예. 이거 3일차라 윌리엄 혼자 놔두면 위험합니다. 윌리엄 기다리고 있죠. 영리하게 부활하는 모습. 숲쪽도 지금 가득해요. 위클라인 곧 나오니까요. 지금 위클라인 전인데 단 한 팀만 떨어졌고 전원 생존입니다. 안전하게 항구 비어있는 거 확인하고 항구에서 부활하고요. 야,
숲 생명, 에, 숲 위클라인을 두고 사이에 끼는 팀이 나올 수도 있겠는데요, 이거? 해뮤조아, 이번에 킬 쓸어담고 1등 해야 돼요, 올라가려면. 지금 킬은 많이 했거든요? 1등까지 달려야 되거든요? 아, 수박이 선수가 아티프트를 버텨주고요. 그 사이 올라오는 레이즈 팀. 아, 마무리 못한 것도 아쉬울 것 같아요, 해뮤조아 팀. 이쪽도. 지금 세 팀이 공장에 얽혀있고요. 아, 위클라인 근처에 많이 얽혀있어요. 그 사이 버스트를 시도할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드네요. 어, 여기 교전 계속 이어져요. 위클라인 치죠? 해뮤조아 위클라인 먹을 수 있나요? 아, 근데 위에서 피질 컷탑도 내려오고 있거든요. 아, 이거 불안한데요? 어, 다행히 위클라인 막타 안 뺏겼어요. 그래도 불안하죠? 일단 빼야죠. 이거 냄새 못 맡나요? 아, 그래도 리우팀은 냄새 못 맡고 성당 안쪽으로 들어갔고요. 학교 운석 먹으러 왔는데 운석 뺏겼어요 이미. 아크리액터, 아크리액터 현우입니다. 지금 아직 필드킬이 없어요. 지금 6위 정도일텐데 순위를 좀 끌어올려야겠죠. 그러면은 킬을 먹은 팀이 많아서 중위권 팀이. 공장 쪽 지켜보겠습니다. 와, 이거 지금 1등팀이 정해진 것 같진 않죠? 지금 성장치를 보면요, 지금 해뮤조아팀도 밸런스 괜찮고요, 숙련도도. 와, 피지컬탑팀이 조금 아디나 선수의 템이, 아, 상대적으로 블랭크팀은 밸류업이 하나도 안됐네요. 몰루팀도 아쉽지만 그래도 적당히. 그러면서 레이지팀도, 그리고 윙톰자이팀도, 아, 숙련도가 고르게 15숙 고르게 잘 올라와 있는 모습입니다. 나머지 팀들도, 아, 지오파이 팀이 약간 전술적으로 밀렸는지 지금 건설템도 좀 부족하고요, 숙련도 조금 부족한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도 지금 필드킬 1킬 있거든요. 그래도 좀 더 먹어야 돼요 이거. 왜냐면은 지금 윙톰자이 팀도 뭐 큰 게 아니라 결국 1킬을 먹을 수가 있어요, 게임 끝나기 전까지. 공장에서도 지금 중위권 팀들은 좀 싸움이 신중한 것 같아요. 양양점프 피해주고. 야, 이거 몇 명이 모여있나요 공장. 공장 학교 뭐 마지막 금지구역인가요? 가운데는 아무도 없는데. 야, 이거를 또 학교로 갑니다, 텔포를. 어어, 이거 갇혀요. 갇혔는데요. 아, 이거 리우팀이 영리해요. 이쪽 잡으면 된다. 어, 근데 야, 파고 들어요? 화무 시봉 들어갔죠? 하트 궁 전에? 이거 윌리엄 킬 먹고 싶을텐데요. 윌리엄 킬, 아, 무리 안해요. 아, 근데 유키는 부활을 못하거든요. 유키는 죽을 것으로 보입니다. 아, 이러면 지오파워팀도 약간 위기인데요 지금. 아, 여기서 저기 전작을 지배하고. 아니, 이거 윌리엄은 살아있군요. 윌리엄도, 아, 부시에 숨어서 제발 제발 아무나 탈락 좀 해봐. 여기 탈락할 만 하거든요? 아니, 뭐 다 학교로 왔어. 숲에 아무도 없고. 근데 여기 많은 거 알아서 함부로 싸우기가, 빨리 나가는 게 낫죠? 그죠? 빨리 나가야죠. 나갈 수가 없죠, 이러면. 하고 들어요, 몰루 팀. 팀 몰루. 아, 이러면은 확실하죠? 아, 몰루 팀은 생존.
아 이게 몰루 팀을 막타를 치는 게 낫지 않았을까? 괜히 킬 점수도 못 먹고 이거 보내주게 되면은 아 오히려 이거 잠깐의 판단 미스로 아 여기서 파트도 여기 아니에요. 해뮤즈와 위클라인 팀이거든요. 아 고양이 연구소로 아 이거 외곽으로 밀려나는데요. 이거 뭐 텔포 타고 가야 아 근데 시간이 없어서 쫓아갈 것 같죠? 이거는 안 쫓아갈 이유가 없어요. 더블킬이죠 이건. 이건 뭐 도발 들어가고 아 이거는 제 생각엔 판단 미스입니다. 이건 그냥 싸워서 1킬이라도 했어야죠. 여기는 알렉스가 있어서 절대 탈 수가 없는 지역인데 와 이건 공짜로 2킬 가져갔습니다. 자 아직 0킬이에요. 필드킬 0킬이거든요 윙톰자이. 아 윌리엄 여기서 떨어지면은 중위권 어떻게 되나요? 아 여기서 또 리우팀이 킬 가져갔어요. 리우팀은 이러면은 약간 확정 느낌이에요. 안전하게 궁 켜주고요. 아 지금 윙톰자이 팀 괴롭히면은 올라갈 수 있다는 거 알죠? 확실히 지금 전략이 확실해요. 근데 본인들이 죽으면 본인들이 킬을 주면은 얘기가 다르죠? 그래도 시간을 많이 뺐기 때문에 나중에 이득을 보겠다? 아 부활 가능하네요. 시간이 없어서 야 아직 한 발 더 남았습니다. 시간이 없기 때문에 빨리 들어가야 돼. 발 밟아야죠. 아 이거 시간이 없어서 부시 체크를 하기가 힘들고 아 일단 혜진이 들어왔는데 여기저기 난리도 아니에요. 리우팀도 탈락이고요. 블랭크팀 마지막까지 분전하고 있습니다. 생존자가 사망했습니다. 아 근데 사실상 밸류가 싸우는 중간에 들어가면은 앞스 이펙트로 뱉어주고요. 아 아이솔 엠마가 이거를 고춧가루를 제대로 뿌려요. 시간에 과감하게 들어가는데 과감하게 들어가는데 아 이럴수가 이럴수가. 3초 2초 키의 주인공은 아디나 선수가 먹습니다. 회복하고 돌아온 수박이 마무리하면서 마지막 경기 피지컬 탑이 압도적 1등 킬 많이 쓸어 담았네요. 네, 1등 하면서 오늘 예선전 마지막 경기 네, 마무리됩니다. 점수 집계 마지막에 중요하죠. 마지막 점수 집계까지 기다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누가 올라갈까? 아시아 팀 중에 두 팀 혹은 세 팀이 올라갈 것 같아요. 세 팀 근데 마지막에 조금 아슬아슬해서 한번 지켜봐야겠네요. 점수 집계되는 동안 잠시만 기다려주세요.
마지막 점수가 이제 곧 나오겠죠? 아, 목이 다셨다. 큰일 났다. 점수 집계가 이제 곧 되겠죠? 네, 점수 집계 완료됐습니다. 보시죠. 자, 1등 파이어팀이 압도적 1등이었죠? 네, 247포인트로 본선 진출하셨고요. 피지컬 탑팀 2등으로 205포인트, 몰루팀은 116포인트로 3등, 아 리우팀이 4등까지 치고 올라가면서 87포인트로 본선 진출, 그 윙톰자이팀도 82포인트로 본선 진출, 아 해뮤조아팀이 8등이었거든요. 막판에 2약 물고 6위 안으로 밀어 넣었습니다. 80포인트로 6위. 아 지아피 팀이 6위였는데 유키가 잘리면서 윌리엄 혼자 남았거든요. 아 아쉽게도 본선 진출 눈앞에서 아쉽게도 패배하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레이지 팀 46포인트, 블랭크 팀 42포인트로 이렇게 해서 예선전 마지막 경기까지 마무리되었습니다. 이렇게 해서 6팀이 본선 진출하고요. 2월 10일날 경기 있으니까 그때 오피셜 방송이 이제 공식 방송 있으니까 공식 방송 재밌게 보시고, 오늘 이터널 리턴즈 예선전 중계했는데 많이 부족했을 텐데 이렇게 끝까지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고생하셨습니다. 다들 선수들도 고생하셨고 응원해주신 시청자분들도 너무 고생하셨습니다.